아이야, 괜찮니? 괜찮니? 네, 충전하겠습니다. 세탁하고 재세동을 하겠습니다. 따끔하세요. 따끔. 네, 오늘은 환자분 그림에 있는 1번 위치에 주사 맞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바늘이 90도로 들어가도록 해서. 너무 거침없게, 거침없이 빼는데요. 가운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저기 트레이닝복 입으신 분 자동 재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약이 없어서 그런 거고 약이 충분히 발라져 있습니다. 아시죠? 네. 전용 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넣으실 때 불편하실 수 있어요. 불편하세요? 스타일렛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의사 조혜인입니다. 아이야, 괜찮니? 괜찮니? 의식은 있으나 호흡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마 이물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물질 있습니다. 네, 이물질이 제거되었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시작할게. 안녕하세요. 전 학생의사 조혜인입니다. 보조자분, 환자분 오른쪽으로 이동해주세요. 네, 환자 심전도 리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모니터 켜져 있고 리드 제대로 부착되었습니다. 가드레일 내려져 있고요. 환자분에게 접촉제, 전접체 없습니다. 모두 물러나주세요. 심전도 리드 확인하겠습니다. 리듬이 안 바뀌었습니다. 아, 이건가요? 오 마이 갓. 심실 빈맥입니다. 보조자분께서는 환자 경동맥에서 7초간 정확하게 맥박 촉지해주세요. 환자 맥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맥박 있습니다. 네, 맥박 있기 때문에 100줄로 심장 율동 전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분께서는 양쪽 패드에 젤을 충분히 짜주세요. 네, 충전하겠습니다. 세탁하고 재세동을 하겠습니다. 하나, 저는 물러났습니다. 둘, 보조자분 손 떼세요. 모두 물러나세요. 셋, 쇽! 보조자분께서는 2분간 가슴 압박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전도 리듬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모두 물러나주세요. 정상 리듬입니다. 보조자분께서는 환자 경동맥에서 맥박을 정확하게 7초간 촉지해주세요. 작업하고 있다가 심실 세동입니다. 맥박 확인 없이 200줄로 재세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하겠습니다. 셋세고 재세동하겠습니다. 모두 물러나주세요. 하나, 저는 물러났습니다. 둘, 보조자분 손 떼세요. 모두 물러나세요. 셋, 쇽! 아, 젤 안 짰어. 젤을 안 짰어. 네, 정상 리듬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조자분께서는 가슴 압박해주세요. 가슴 압박했으면 심장 리듬 확인하겠습니다. 네, 모두 물러나주세요. 정상 리듬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동맥에서 맥박 7초간 촉지해주세요. 2, 3, 4, 5, 6, 7, 맥박 있습니다. 네, 15초간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고 몇박 있습니다. 네, 환자분 자발순환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전기 재세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실로 이동해서 앞으로 혈압, 맥박, 심전도 더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망했다.
제일 짧대. 응.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 뜨거워지잖아. 응. 이렇게. 아, 헐, 처음 들어봐. 이렇게 제일 짜주세요. 짜고. 제일. 다른 의사 선생님과 동반 확인하였고 다른 선생님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혈관 좀 찾아드릴게요. 하루 공산당 8cm에 10cm 붓고 자신감을 회복하겠습니다. 입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의사 조인이라고 합니다. 환자분 등록번호와 성함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7177772 인택님 맞으신가요? 네, 오늘은요, 결핵균 감염을 알아보기 위해서 투베르클린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에요. 이 투베르클린 검사는 주사를 한 부위의 경결을 48에서 72시간 뒤에 확인하여 경결의 범위를 판정하는 그런 주사입니다. 주사 도중에 통증 출혈, 신경손상과 같은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투베르클린이라는 약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혹시 알코올 요오드 반창고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진 않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투베르클린 주사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투베르클린의 금기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암이나 에이즈를 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네. 혹시 면역결핍 질환을 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4주 이내에 홍역, 풍진, 유양성, 이하선염 같은 전염병에 걸리진 않으셨나요? 4주 동안 생백신을 맞은 적은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피부 병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사할 부위 피부 병변이나 습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사를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투베르클린 약병 확인하였고요. 유효기간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약병 입구를 좀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병 입구를 좀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독하였고요. 이제 1mm 주사기를 선택하여 0.1cc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0.1cc 뽑았고요. 이제 공기방울을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방울 제거하여 0.1cc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주사 부위를 좀 소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가우실 수 있어요. 차가워요. 차갑습니다. 네, 좀 차갑습니다. 네, 주사 부위 소독을 완료하였고요. 이제 사면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제가 10도 각도로 찌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바늘 들어가실 때 조금 따끔하실 수 있어요. 따끔! 네, 이제 주사액을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피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환자분 이제 이 부위는 막 간지러워도 문지르거나 긁으시면 검사 반응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긁거나 만지지 마시고 반창고를 붙여도 검사 결과가 부정직해질 수 있으니 반창고도 붙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은 물 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8에서 72시간 뒤에 경결 범위를 판정해야 되니까요. 이틀에서 3일 뒤에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주사 부위에 간혹 가다가 이제 물집이나 괴사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주 내에 자연스럽게 호전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럼 표시해 드릴게요. 2019년 11월 6일 13시. 네, 환자분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투베르클린 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시간 재줄 수 있나요? 아니, 내가 재줄게. 어차피 지금 화면 안 바꿀 거니까. 차기 싫지? 옆도 차. 오케이. 붕대만 오빠 팔에 감을 수 있게. 아니, 팔을 들어줘. 알았어. 붕대 감을 수 있게. 아, 나 근데 진짜 오랜만인데 할 수 있겠지? 실무진은 열어져 있어요. 예스. 거제 제가 더는 거 아니죠? 서랍자는 어디 갔어요? 서랍자는 어디 갔어요? 서랍자? 거제 내가 들어야 돼. 동표야, 대신 지금 대신데 뭐 해야 되냐? 나 이거 혜민이 이것만 해주면 돼. 아, 그래, 나 뭐 더 하게? 더 해? 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전 학생의사 조인입니다. 환자분 등록번호와 상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34 5678 김경표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쩐 일로 병원에 오시게 되셨어요? 왜 온나요?
아, 네. 저 화상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네, 진짜 아파 보이시는데 혹시 지금 아프시진 않으세요? 아, 네. 엄청 아파요. 네, 너무 아프시면 제가 진통제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환자분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아, 저 라면 먹다가 물을 네. 다 쏟아버렸어요. 아, 물을 쏟으셨다고요? 네.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저 그냥 물로 씻고 바로 왔어요. 아, 물로 씻고 바로 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화상 드레싱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네. 약에서 먼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혹시 말초류 질환이나 면역결핍 질환, 당뇨 같은 걸 앓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네. 네, 환자분 알코올 요오드 반창고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은 없으세요? 네. 네, 환자분 오늘 제가 화상 치료제인 실마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네. 실마진 부작용으로 빈혈이나 피부 착색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마진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혹시 지금 월경 중이거나 아니 수유 중이거나 임신 중은 아니신가요? 네. 네, 마지막 월경일이 언제세요? 2주 전이요. 네. 이전에 실마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화상풍 예방 접종은 맞으셨어요? 아니요. 안 맞으셨으면 오늘 드레싱 끝나고 맞으시기를 권해 드릴게요. 네. 제가 빠르게 처치해 드릴 테니까 좀만 참으세요. 장갑을 무균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앞서 환자분 제가 감각이랑 이런 거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눈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네. 양쪽 감각 똑같이 느껴지세요? 네네. 네. 눈 다시 뜨셔도 되고요. 손 한번 움직여보실까요? 네, 손가락 잘 움직여주시고요. 맥박 확인하겠습니다. 네, 맥박도 괜찮은 것 같고 말초혈관 순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안전하게 드레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상은 시간이다. 화상은 시간이야. 할 수 있어. 그냥 진짜 빠졌네. 장갑을 무균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커터레스도 봤어? 교수님 못 보셨을 거야. 자세히 안 보네. 네, 장갑을 무균적으로 착용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손상 부위 감각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근데 치료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프신 말씀해 주세요. 아프시죠? 여기 다 아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환자분 통증이 많이 심하신 걸로 봐서 표층 이동 화상으로 보여요. 하지만 화상의 깊이와 범위는 점점 더 깊어지거나 넓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릴게요. 지금 눈으로 보니까 생리식염주로 세척되어 있는 상태고요. 괴산된 조직이나 물집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만약에 나중에 혹시 물집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혼자 터뜨리시면 안 되고 병원에 와서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드레싱을 시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 번에 버리면 되죠? 네, 약이 없어서 그런 거고 약이 충분히 발라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죠? 네, 네. 네, 상처가 모두 보이지 않게 약을 충분히 덮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거즈를 덮어드릴 텐데요. 네, 거즈로 눌렀을 때 삼출물이 배어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붕대를 좀 감아드릴 텐데요. 붕대를 감을 때 너무 불편하시거나 조이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너무 불편하진 않으세요? 조이진 않으세요? 엄청 조여요. 엄청 조여요? 네, 참으시고요. 아, 네. 네, 제가 그러면 이제 붕대를 원래는 자르지만 자르지 않겠습니다. 아까우니까요. 일든지 안 돼요. 네, 붕대를 다 감았고요. 다시 한번 감각순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눈 감아보시고요. 감각 똑같으세요? 네네. 손가락 한번 움직여보실까요? 네, 잘 움직이시고요. 말초혈액 순환 잘 되는 걸 확인하였고 맥박도 잘 뛰고 있습니다. 이걸로 화상 드레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싱은 하루에 한번 교체할 거고요. 만약에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녹이나 삼출물로 피부가 적게 되면 교체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 와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너무 조이거나 손발 색깔이 변하거나 하면 알려주시고요. 이제 화상은 보통 2주가 지나면 호전이 되는데 2주가 지난 다음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피부 이식술 등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화상풍 예방접종 안 맞으셨다고 하셨는데 화상풍 예방접종 꼭 맞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혹시 불편하신 점 있나요? 궁금하신 점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네. 오, 야, 잘하네. 4분 50초. 아, 말 겁나 빠르네 진짜.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얘는 망했어. 그러네. 그래도 성공했으니까 된 거지? 빼먹은 거 있어? 아니야, 다 말했어. 다 말했어? 난 원래 시즌을 먼저 해서 너가 시즌 빼먹었다 말을 하다가 나중에 하더라고. 네. 나 통증하고 한 번에 표층 화상을
10월 후에 부사 부위가 많이 붓거나 통증이 심하면 저희가 부위고요. 혈액 대한 결과는 약 3일 후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항생제 치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의사 조인입니다. 환자분 등록번호와 성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0085847인택님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수액 주입을 위해서 정맥관 습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주사 맞다가 어지럽거나 의식을 잃은 적이 없으신가요? 네, 주사 도중에 통증, 출혈, 신경동상, 감염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알코올 요오드 반창고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은 없으신가요? 네, 그럼 안전하게 주사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수액팩을 확인하겠습니다. 육안적으로 네,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수액팩 공기 제거하겠습니다. 뚜껑을 제거하였고요. 네, 수액팩 제가 입구를 네,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면의 벽을 닦도록 해서 그렇습니다. 네, 수액팩 입구를 소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액 세트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액 세트 제대로 육안적으로 이상 없는 거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액 세트를 수액팩에 연결하도록 하기 전에 조절기를 잠그겠습니다. 조절기를 잠궜고요. 수액 세트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울방울 반절 정도 채우고 조절기를 열어서 공기방울 없이 수액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방울은 버리고 네, 공기방울이 없도록 수액을 수액 세트를 연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채혈할 혈관을 찾아볼게요. 환자분 팔베개 위에 팔을 올려놓으시고요. 어깨와 손목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세요. 제가 팔로금 상방 10cm에 토니켓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다 손 좋았다 폈다 해보실까요? 네. 네, 여기서 체열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소독해 드릴게요. 소독할 때 좀 차가우실 수 있어요. 차가워요. 차가워요. 좀 차갑습니다. 네, 소독을 완료하였고요. 다시 토니켓을 묶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바늘 사면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15도 각도로 찌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들어가실 때 조금 따끔하세요. 따끔. 네, 혈액이 맺히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캐뉼라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뉼라만 진행시켰습니다. 이제 토니켓을 풀러드릴 건데요. 네, 토니켓을 풀렀고요. 수액 세트를 연결하였습니다. 수액이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수액이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수액 속도는 2초에 한 방울 들어가도록 30버트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2초에 한 방울 들어가도록 수액 속도를 조절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언제라도 주사 부위가 붓거나 통증이 심하면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네, 환자분 수액이 잘 들어가지 않을 때에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정맥관 습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